강원도 태백의 한 야산. 이게 경사포장인가? 어, 제가 못 올라간다. 와. 우리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야, 우리는 어, 여기서 여기 차를 어떻게 돌리나? 주변에 있는 이게 다 경석인 거야? 그렇죠. 이런 게 다 경석이다. 가파른 산비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경석.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보이는 저것도 경석 무덕이라고 합니다. 마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최근 경석이 침체된 폐광 도시에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강원도 내 총 2억 톤 정도의 그 양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총 3,383억 정도의 경제적 이득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풀겠습니다. 지역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과연 경석이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민생 토론 이후 규제 풀린 경석에 주목하고 있는 태백으로 찾아가 봅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강원도 태백시의 장성광업소. 하지만 이곳은 오랜 시간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적막함만 남아 있었는데요. 장성광업소는 1936년 삼척개발로 개발이 시작되었고 1950년 대한석탄공사가 창립이 되면서 시작된 광업소고요. 개발한 지 88년 만에 또 석탄공사 창립 이후 74년 만에 폐광한 광업소입니다. 지난 9월 6일에 열린 장성광업소의 폐광 기념식. 88년 동안 이어온 광업 도시로서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습니다. 평생을 검은 단가루를 산소처럼 마시며 사셨고 우리 태백의 미래였고 오늘이었고 어제였던 당신을 이제 떠나보내려 합니다. 이날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산업 역군이라 불리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끈 광부들의 발자취가 담긴 사진전. 내가 이 고생을 내가 한 30년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지금 이 감이 참 보니 눈물이 젖나요. 시대의 흐름 앞에 문을 닫는 탄광이 많아지자 광부들의 설 자리도 점차 줄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태백시는 인구 유출과 경기 악화 등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마지막까지 장성광업소에서 일했다는 광부 김영문 씨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장성광업소를 다니다가 이번에 2024년 6월 31일자로 퇴직하게 된 나이 만 48세 김영문이라고 합니다. 장성광업소는 21년 다녔습니다. 이제 삼형제와 같이 일을 했고 막장에서 광부로. 아버님도 광부셨죠. 아버님은 이제 군 제대하시고 옛날에 제가 알기로 한 60년 초반쯤에 태백을 강산으로 오신 것 같아요. 이대째 장성광업소에서 광부로 일했다는 김영문 씨. 광부로서 자부심도 많았지만 힘든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돌을 한 2만 건을 안고 한 15m를 굴렀고요. 처음에 입사해서 보름 만에. 그다음에 그 강차라고 이제 돌을 싣는 강차, 탄을 싣는 강차가 있어. 그게 한 대당 실리면 3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양쪽으로 두 개 있었는데 그럼 12톤이잖아요. 그게 어깨를 눌렀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쓰러져 갖고 한 5분 동안 숨을 못 쉬었죠. 쉽게 말하면 이 연골들이 다 닳고 막 못 쓰게 된 거, 막 석회화되고 몸 전체가 그래요.
지하 수백 미터 막장이라 불리는 땅속 끝 갱도에서도 가족을 위해 희망을 캤다는 광부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힘든 시간을 버텼지만 폐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뭐 다른 데처럼 논이나 밭이나 이게 뭐 평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죠. 강산 아니면. 근데 당장 내일부터는 생계가 중요하잖아요. 저 어린 애기를 들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좀 마련해 주던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잖아요. 태백 경제의 주축이었음은 물론 태백의 근대사를 관통하는 큰 줄기였던 탄광. 한때 탄광은 태백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탄가루에 쌓인 장성 탄광촌. 광부들은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각기 깊이가 다른 땅속 작업장에 가게 되는데 최고 지하 600m까지 내려갑니다. 국내 유일의 에너지 사원으로서 검은 황금으로 불리기도 했던 석탄. 태백은 전국 석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며 국내 석탄 산업의 중추 역할을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작된 석탄 산업은 1970년대 산업의 발달과 연탄의 사용으로 호시절을 맞으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장성광업소 역시 한때 6천여 명의 직원들이 연간 220만 톤의 무연탄을 생산하며 지역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고 돈이 모여들었던 것. 그 시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는 골목에서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때 엄청 힘들더라고.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이 골목에도 여기가 시장이었어요. 시장 뭐 좌판펴놓고 한 쭉 있었다고 여기가. 좁은 동네 10만이 넘었으니까. 그래요? 예, 10만이 넘었으니까 뭐 사람들이 많았다고 봐야죠. 그 당시에는 뭐 개가 만 원짜리 물고 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었죠. 하지만 70년대 10만 명이 넘었던 장성동의 인구는 석탄 산업의 쇠퇴와 맞물려 현재 3천여 명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유지되던 장성광업소 인근의 상권마저도 폐광 이후에는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인구가 지금 광산이 문 닫고 지금 인구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한 뭐도 한 600명, 한 700명 됐던 게 최종적으로 남았던 게 지금 태백 인구가 3만 5천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녁에 한 6시 돼가지고 보면 사람 보기 힘들죠. 없어. 가게도 문 닫았고. 일단 사람 구경 못하고 그런 게 좀 힘들지 뭐. 장사 당연히 안 되지. 사람이 되게 장사가. 그렇지. 장성광업소를 마지막으로 탄광 도시로서의 생명력을 잃은 태백. 줄어드는 인구와 경기 침체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는데요. 새로운 먹거리가 절실한 태백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보이는 저것도 경성 무더기라고 합니다. 마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무더기입니다. 과연 경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석이 쌓여 있는 곳으로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경석이잖아요. 어, 왜 쟤 못 올라간다. 와. 아, 돈다. 뒤로 갔다 가야 돼, 그럼. 갔다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만 올라가시죠. 괜찮은 건데? 이게 지금 우리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서
여기 차를 어떻게 돌리나? 여기서 돌릴 수 있어요. 저는 여기 내릴게요. 예. 흘러내린 돌들로 도로가 유실돼 더 이상은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 길은 더 있어요. 이쪽으로 더 있는데 지금 길이 그러니까 저희가 컨베어로 대부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컨베어면 어떤 컨베어 벨트가 이쪽에 그 따로 설치해 놨어요. 차로는 이렇게 올라오는 데가 아니고 아 차로 이제 뭐 이송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긴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관리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지금 주변에 있는 이게 다 경석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다 경석이다. 길을 막은 암석들이 모두 석탄 경석이라고 하는데요. 차량이 오르지 못한 뒤편에는 이러한 석탄 경석이 쌓여 큰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와 양을 짐작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 경석 무더기 길을 따라 오르면 1시간 이상 걸리는 높이라고 하는데요. 왜 석탄 경석이 이렇게 쌓이게 된 것일까요? 이게 지금 저쪽 마을에서도 보일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저희가 광업소에서 지금까지 적치된 양으로 장성에 약 900만 톤 정도 적치되어 있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성에만? 네, 그렇습니다. 900만 톤이요? 네, 그렇습니다. 경석은 일반적으로 이제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이제 석탄층까지 들어가는 데서 나오는 이제 굴진 경석 그리고 실제로 석탄을 채굴해서 품질이 좋은 어떤 산업 연료로 쓰는 어떤 석탄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실 채탄 경석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을 파 갱도를 만들고 양질의 석탄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석탄 경석. 한때 크고 작은 50여 개의 탄광이 있었던 태백시에는 많은 양의 경석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전국에 약 2억 톤가량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석탄 경석은 90% 이상이 강원도에 적치되어 있는 상태.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석탄 경석을 활용한 산업의 연구 개발이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연구 개발 수준을 넘어 실용화가 가능할 정도의 초석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20여 년 전부터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나타났고 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들은 시작이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이거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기업들을 매칭을 해서 같이 협력 사업을 시작한 거는 저희가 2016년도에 산업부에 이걸 산업 자원으로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게 승인이 돼서 2017년부터는 단순한 연구 레벨에서의 수행이 아니라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연구 개발과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석탄 경석을 용도에 맞게 가공, 기업체에 샘플로 제공함으로써 경석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강원도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흔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이즈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래 사이즈라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멘트 대용으로 비빌 때 그 모래 대신 쓸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요즘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 투수 블럭이라든지 그러니까 물이 빠짐이 좋은 블럭들 그다음에 그 데코 블럭이라 그래서 그 집 전원주택이라든지 뭐 카페 이런 데에다가 그 데코용으로 쓰이는 블럭들이 요즘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에 주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 현장 등에서 골재로서의 활용 가치가 크다는
석탄 경석. 더욱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원물의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미 석탄 경석을 활용한 300여 개의 제품군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 특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천연골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이제 채취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의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 이 경석은 천연광물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썼던 모래라든지 안반, 자갈 종류 이런 부분들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목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또 석탄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특성적인 구조를 활용을 해서 다른 기능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부원료로 쓸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것들을 환경 친화적인 원료로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부분, 이것이 현재 가장 큰 경석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강원 테크노파크를 같이 협업을 해서 태백시가 경석을 활용한 다양한 어떤 소재 사업을 사실은 진행해 왔습니다. 그것이 상당 부분 이제 성과를 거뒀고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는 제품군들이 있는데 경석이 폐기물이라는 어떤 둘레 때문에 그러나 석탄 경석이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풍부한 양과 오랜 연구 개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경석이 활용되지 못하고 쌓여있던 데는 큰 장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석탄 경석은 왜 폐기물로 분류되었을까요? 실제 이제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이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되는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산에서 사람이 필요한 석탄을 제외한 나머지 부산물이나 그 찌꺼기, 광물 찌꺼기는 그 폐기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석탄 경석은 저희가 그 유해 물질 함량을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기준 이내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했던 태백시를 비롯한 많은 탄광 도시에서는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은 거의 한 20년 이상 태백시에서는 실질적으로 해묵은 숙제처럼 여겨왔는데 이것은 뭐 태백뿐만 아니라 폐광지역 되게 공통된 과제입니다. 실제로 경석이 폐기물이라면은 실제로 그 과정에서 처리하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처리 방법 또 실제로 경석을 별도로 적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처리 장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처리하는 게 굉장히 난맥이었고 경석 자체를 실제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곳곳에 매립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태백시가 어떤 대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어디든지 다 출토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할 때 기준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폐광지역에 공통되게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백시의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사업 부지 내에 경석이 이제 발견이 되어서 그 경석을 다 처리할 경우에는 한 166억 원, 최소 166억 원 정도의 그 처리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가 287억 정도의 수준인데 폐기물 처리비로 167억 이상을 낸다고 하니 경제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실시 설계 중에 어떤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잡한 폐기물 관련 규제로 경제성이 떨어져 산업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석탄 경석.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사업을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 했던 문제였는데요. 지난 3월에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드디어 오랜 기간 태백시를 비롯한 강원도 지역의 숙원 과제였던 석탄 경성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그 경석이 폐기물 어떤 그 규제 법령을 준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준수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발생돼서 사실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은 이 경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산업 생태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에서 폐기물 어떤 해지까지를 포함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셔서 이 경석이 새로운 어떤 물질로서 우리 강원 경제 활성화와 폐강 지역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꼭 선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즉각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소위 석탄 경석이 건자재로서 좀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이런 것들 저희가 좀 개선하고 또 이것이 환경 오염에 그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것을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해서 우리 충분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폐광 지역이 이 경석을 활용해서 지역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빠른 대응에 경석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도와 태백시는 경석 활용 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훈령을 제정하는 등 경석 산업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경석을 산업 원료로 어떤 산업적 활용을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였고요. 환경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그 모든 과정에 있어 가지고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 친환경적인 관리 방안대로 그 운영이 된다면 경석은 그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석의 어떤 경제적 가치, 직접적 편익과 간접적 편익을 총 합쳐서 총 3,383억 정도의 경제적 이득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석탄 경석 활용에 대한 길이 열리자 침체되어 있던 태백시와 강원도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새로운 동력을 얻은 산업화 연구는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2단계 사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여러 언론에 노출도 되고 홍보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것들을 쓰지 못한다라고 판단하셨던 기업들 분들, 그다음에 쓰고자 했지만 그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허가받는 데 워낙 오랜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해서 좀 포기했던 중소기업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상담 문의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개선이 되고 했더라도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하지 않으면은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석을 활용하는 제품군들이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경석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는 자리도 꾸준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폐광 지역의 대체 산업에 대한 의견과 함께 단순한 골재로서가 아닌 경석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요. 이 경석이 하나의 소중한 산업의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 길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철 관련된 제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광물들을 섞어서 단단하고 뭐 이렇게 더 효율이 높고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쪽까지 이제 진출을 해서 뭐 아까 얘기해 나왔던 방산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부품 원료로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땅속 한 100m 깊이에서 팠던 경석과 200m, 300m, 400m 내려가서 팠던 경석이 갖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분들을 갖고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는 지금부터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백 씨는 지난 6일 마지막 탄광이었던 장성광업소의 폐광 기념식을 통해 지난 100년의 석탄 산업을 기억하고 새로운 100년 산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부는 태백시를 포함한 폐광 지역이 무탄소 에너지 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폐광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대체 산업 발굴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산업화의 동력 100년, 유산업화 100년의 시작, 장성탄자 클로징 앤 어게인 100, 태백 다시 꽃피다. 석탄 산업이 남긴 자원 경석, 앞으로 태백의 또 다른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차츰차츰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쓰임새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쓰임새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산업적으로 가치가 만들어진다면 여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라는 그 기술을 만들어야 폐기물이 자원으로 다시 탈바꿈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 폐기물에서 산업자원으로 첫 발을 디딘 석탄 경석 산업. 석탄 경석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통해 폐광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